잉글랜드 이스트 서섹스 지방의 루이스 남쪽의 작은 마을에는 버지니아 울프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환상과 환청, 정신분열에 시달렸던 버지니아 울프는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 복잡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호젓한 이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여기서 남편 레너드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소설 델러웨이 부인을 쓰는 듯 작가로서의 창작열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환청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분열에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더 이상 남편과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41년 3월 28일 산책하듯 집을 나와 인근의 우주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니콜 키드만이 버지니아 울프 역으로 출연한 영화 The Hours는 죽음을 결심한 버지니아 울프가 강가를 찾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삶을 회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맞서 싸우면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마침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삶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 삶을 접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레너드, 우리가 함께한 세월, 소중한 시간들, 영원히 그 사랑과 함께 항상 간직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버지니아 울프가 남편에게 남긴 유서의 일부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비극적인 죽음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화 The Hours는 아주 우울한, 병색이 완연한 영화입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종일관 죽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 영화에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중 잠자리에 들 때라는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노래 역시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백조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의 마지막 작품을 흔히 백조의 노래에 비유하곤 합니다. 작곡가들은 말년이 되면 자신의 온 생애를 불살랐던 위대한 창작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치 죽음을 앞둔 백조가 사력을 다해 생애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꺼져가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소진시켜 생애 마지막 작품을 만듭니다. 네 개의 마지막 노래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일생 동안 약 1,500곡 정도의 가곡을 작곡했는데요.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그 위대한 여정의 마무리를 짓는 작품입니다. 이 곡은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부르는 소프라노 독창곡으로 곡 전체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특유의 자유로움과 시적 영감의 음악적 처리가 주옥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잠자리에 들 때는 헬만 헤세의 시에 곡을 붙인 겁니다. 이 시는 아내가 정신병에 걸린 것에 충격을 받은 헬만 헤세가 자신도 신경쇠약으로 고생하던 중에 지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은 영원한 휴식,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껏 낮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으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열망에 떨다 지쳐버린 아이처럼 편하게 별밤을 맞는 것이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사에 지친 시인은 이제 일손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밤의 깊은 휴식 속으로 침잠하고 싶어 합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이렇게 잠 속으로 침잠하고 싶은 시인의 심정을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잠으로 침잠하려고 한다의 끝자락을 혼으로 장식하고 이어서 명상적인 바이올린 독주를 덧붙입니다. 이 바이올린 독주 부분은 헤세의 시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애절하게 시작한 바이올린 선율이 어느덧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간주 부분에서 바이올린 선율은 뒤에 나오는 노래의 선율을 미리 예시하는데 그 대목이 그렇게 아름답고 애절할 수가 없습니다.
안주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노래가 해방의 나래를 펴기 시작합니다. 이 후반부, 그 중에서도 특히 내 영혼은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의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리의 음악적 표현이 그렇게 절묘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어로 비상을 뜻하는 플리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목을 듣고 있으면 정말 내 영혼이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늘로 훨훨 날아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헬만헤스는 낮이 자기를 너무 지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한 잠 속에 빠져들고 싶다고, 죽음의 날개를 달고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를 맛보고 싶다고 합니다. 평생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던 버지니아 울프도 헬만헤스처럼 낮이라는 시간에 지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낮, 환하지만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에 스스로 작별을 구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삶은 우울했으나 그녀가 살던 집과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없었다니 그녀가 말년에 겪어야 했던 그 우울한 시간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버지니아 울프가 살던 집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았을 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여행 일정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집 주변과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의 집 주변을 걸으면서 그녀가 살아있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늘 한결같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무심한 평화로움을 카메라에 담는 것뿐이었습니다.